예전에 중국 회사 다니던 초기에 중국과 중국어에 애정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요 아이칭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국인 사장님을 즐겁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에 애정이 있다. 자기 일에 애정이 있다. 자기 직장에 애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아이칭을 쓰면 틀립니다. 애정이라는 중국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이칭이 있겠지요. 주의하실 것은 남녀간의 애정, 남녀간의 사랑에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모든 대상, 물론 이 가운데는 남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분야, 모든 물건, 이렇게 광범위하게 쓸수 있는 애정은 간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이나 애착, 이런 것에는 간칭을 써야지 아이칭 쓰면 굉장히 웃긴 문장이 됩니다. 드라마 예문으로 각각 아이칭과 간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타일랑의 幸福生活 속에 나오는 예문인데요. 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는 찬성하고 엄마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 이 충동 结婚了, 아이칭 过去了呢? 지금은 두 젊은이가 연애를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지. 그렇지? 하지만 충동적으로 결혼했다가 그 사랑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엄마는 반대하는 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아이칭을 썼지요. 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现在是两个年轻人恋爱呢，有爱情是吧？一冲动结婚了，爱情过去了呢。결혼식 장면입니다. 반지의 양사 메이도 기억하시고요. 님은 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이 반지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게 단지 하나의 반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신들의 사랑과 충성을 상징하고 있다. 아이칭, 남녀 간의 사랑에 쓰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你们不要小看了这枚戒指，它不单单是一枚戒指，它象征着你们的爱情和忠诚。옆집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옆집 할아버지가 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 小时候我抱过她的. 나랑 샤오미는 정이 있는 사이다. 이럴 때 아이칭 쓰면 친정 엄마한테 뺨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有感情的. 정이 있는 사이다. 어렸을 때 내가 걔 안아준 적 있었다. 是啊. 그렇기는 하지요. 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
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我跟小米是有感情的呀，小时候我抱过她的啊，是자신한테아들이있는줄몰랐다가고등학교다니는아들을데려와서같이사는그런드라마인데요他现在长身体呢需要보이보걔는요즘키가자라는중이어서몸보신이필요하다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당신들둘이제겨우며칠같이살았다고벌써정이생겼냐부자지간이죠어른과남자아이사이입니다이럴경우에아이칭쓰면틀립니다간칭을써주셔야되는거죠라오난하이에나오는문장이었습니다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他现在长身体呢需要补一补你们俩才处了几天就有感情了